안녕하세요 여러분, 빠비용 채널입니다. 시봉이가 외간 한복판에서 퍼졌어요. 인사하세요. 지금 좀 거지같아서. 전기가 안 올라온다고. 애초에 죽을 것 같았으면 출발할 때 이미 배터리가 사망했어야 정상인데. 야, 이 전기가 나갔는지, 저거 했는지. 어? 이게 지금 풀려 있네. 풀리는데, 그러니까 풀리서도 그렇지. 일단 붙어 있잖아. 붙어 있으니 전기는 들어와야 되는데. 그러니까요. 근데 저거 지금 작동한 거 맞아요, 확실히? 맞아. 자,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럼. 지나가는데 바이크 소리 들으니까 존나 반가운 거 있지. 너 시트 뒤에 저거 뭘로 고정했어? 뭐야? 시트 이거 뒤에. 이거요? 볼트로 고정했죠. 아 그래? 아이씨, 볼트로 TR처럼 못 제끼잖아 그럼. 볼트로 이건 뭐 문제 없어 보이네요. 아저씨 기다리소. 와 터미널하고 터미널 꼽을 연장하고 내 챙겨올게. 우리 카드창 나요 그럼. 아가 니 타고 와서 갔다 오면 되잖아. 시간 충분하잖아 그럼. 그냥 오늘은 이걸로 한미식당 가는 걸로 할까 그럼. 아니 이걸로 각 잡는 걸로 합시다. 아니 유튜브 가기고 자시고 있지만 니는 저 라르메라로 왔는데 이건 뭐지? 꼽아 봅시다. 일단 얘 아니다 뭐 얘 맞겠지. 어차피 배터리 없어 지금 뭔해. 아 근데 그래도 시간 낭비는 하지 말아야지. 그래 확실하게 되는지 확인 사살부터 해놓고. 그래서 한번 어 터미널 저거 할 저거 가지고 오게. 딱 그 짤이 생각나네. 울면서 자전거 타고 가는 거야. 피치, 너 피치. 아닌데 이게 보면은 좀 원래 자체가 허접하긴 했는데 봐봐 이 끝에가 똑 부러졌잖아요. 그러네. 이전에 썼던 그 재활용해서 가져왔을 그래요. 때부터 이거를 접었다 폈다 존나 많이 했었어요. 퍼킹 일단 막 이만하게 됐지 뭐. 그럼 스로틀 왜 안 먹었지 그러면? 시동을 내고 이게 인젝션이면은 그 스로틀 ISP, 그러니까 스로틀 액츄레이터가 있는데 그 액츄레이터가 보정해 준단 말이야 스로틀을. 슈퍼 봉더크. 가만히 있던 플라스가 지랄이고 있어. 근데 이게 진동이 심하게 심한가 봐. 진동도 진동이지만 터미널. 왜? 왜 아무도 몰랐지? 눌러 들어가 그 낮아 들어가 그거는. 할 수 있어! 옳지, 옳지! 좋아, 좋아, 좋아! 좋아! 제발, 형! 아, 그래. 실컷 억지로 꼽았는데, 이거, 이럴 순 없잖아. 무엇으로든 사상 괴상을 보게 될 것이다. 짜장볶음. 짜장볶음. 천에고 이러네. 괜히 내면 몇 개 없다. 안녕하세요, 바비오TV입니다.